엄마, 저거 뭐야? 어? 저거. 정건이 할아버지 가시네. 어딜 가? 좋은 데 가시지. 그런 데가 있어. 나 너 가고 싶다. 울었네 어머니 씨. 아, 이 사람이 이 죽으면은 그게 꽃탱이를 타고 가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는데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곳은 어디일까? 그건 좋은 데일까? 아니면 안 좋은 데일까?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공장을 하는 친구인데, 야, 내가 정말 공장을 지금 새로 시작했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친구 이제 공장에 간 거죠. 가서 이제 도와주다가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 저희들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야구를 했는데, 원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야구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구공이 딱딱한 거잖아요. 그냥 이제 공을 받은 거예요. 유시아, 괜찮아? 괜찮아? 유시아, 정신 차려봐. 유시아, 괜찮아? 정신 차려. 환자분은 충격으로 인한 망막박리입니다. 지금으로선 수술을 한다 해도 완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저는 이 술만 먹으면 제가 그 저 노래 한 가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용필의 한마는 이 세상이거든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세상 하고 제가 정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집에 가려면 이제 딱 읍에서 가려면은 쫙 강변이 있어요. 그 강변을 타고서 제가 이제 노래 부르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정말 내 마음이 한이 되었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이제 한 저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 권유로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 되면서 기도원도 다니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좀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청년 회장님이 저 결혼한 집사님인데 그 잘 알고 있는 그 교회 다니는 그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래요. 아, 저희 아버지는 시골 이제 공무원이셨고 이제 아버지가 면장이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많은 혼처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 모든 그 많은 사람을 그 선을 봐도 만족이 없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청년이 집사님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의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고 주문하세요. 쌍화차? 아, 예. 언니는? 같은 것. 언니 여기 쌍화차 두 잔. 저 아버님은 못 하시는 분이세요? 복수면 면장님이세요. 아, 면장님. 아, 그러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괜찮다고 하실까요?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겁니다. 네, 그거 하나면 괜찮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도 하게 되고 그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수하면 그 병이 낫고 저는 이게 믿음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마음에서 조금씩 회의가 오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죄를 이제 용서를 빌잖아요. 뭐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그런 이제 정죄 속에 또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시구가 아무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보 기도원 잘 다녀왔어요? 응 잘 갔다 왔어. 여보, 나 오늘 구원 받았어요. 구원? 사실 나 그동안 죄사함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희 식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뭐라고? 성경에는 의인이 넘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안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병을 고쳐? 여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쁘고 감사한데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슬프고 괴로워해?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도대체가 누구한테 좀 세례 받아가지고 저렇게 저게 바뀌었나.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저 식구한테 그러면 한번 가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보겠다. 같이 가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또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요한 1서에 쭉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불법은 죄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을 보니까 나는 죄가 있더라고요. 죄가 있으면서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비춰지면서
아, 내가 이제 거짓 선지자였구나.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내 죄가 예수님이 건너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그게 이제 감사하고. 가정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박 목사님을 이렇게 한 번씩 뵈면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문영재에게 의수를 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의수를 좀 줬네. 그래서 이제 안마를 이제 배우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리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교류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마음도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떤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원장님. 예?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평생을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동료 교사들이 찾아오겠지요. 그러겠죠. 제자들도 오겠죠. 오겠죠. 선생님 친구들도 가족들도 오겠죠. 오면 뭐합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원장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말을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아무 말라도 받으면서 죽어갑니다. 예,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곧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곁에 선생님의 몸은 부모님 곁으로 가겠지만 선생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선생님,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들으시겠습니까? 듣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만 믿으시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구원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병 다 나았다고. 010-6415-0726 네, 감사합니다. 21세기 안마 지하번입니다. 여보세요? 저는 조재규 선생님 딸입니다. 아, 네.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 저희 아버지께서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예를 뭐 직장을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본업은 복음 전도사.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주님 더 가깝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산다면 얼마나 복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